네, 이번 신학 캠프 때그 한국의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강의했던 기독연구 니에미아에서 교회사를 가리키는 배동만입니다. 소감은 일단 그 캠프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준비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오랜만에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부담스러웠는데, 일단 끝나고 나니까 짐을 벗어서 매우 홀가분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난 130년 역사에서 한국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하는데, 혹은 그 신앙적 어떤 색채를 결정짓는데 성령운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제 그것이 긍정적 영향을 또준 면도 있고, 그다음 부정적 영향을 준 면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느헤미야에서는 이런 운동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성령운동이나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뭐 그거와 상관없이 이 성령운동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원해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는지 이걸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면 좋겠다.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좀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존재할 때 좋은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거기에 각각 오순절 성령운동이 긍정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것들은 좀 아쉽거나 부정적이었는지도 좀 보려면 역사적인 기록을 좀 정직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에게 끼쳤던 좋은 점, 그다음에 부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서 이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앞으로 또 자신의 역사를 개척해 나갈 때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을까, 또 어떤 거는 좀 극복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니에미아에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명확한 답과 해석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번 강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별로 어떤 것들은 그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성경적 관점도 중요하고, 동시에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측면에서 성경운동을 봉헌하는 것이 더 저에게는 일차적인 관심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앞으로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를 충분히 못하고, 뭐 약간 듣다만 것 같은, 혹은 문제 제기만 하고 결론을 못 들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일방적으로 강의만 듣고 질의응답할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느낀 어떤 그런 현실적인 한계였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음번에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니에미아가 그 신학 캠프를 열었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되게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런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주저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또 여러 주제를 좀 때로 좀더 용감하게 또좀 참신하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저희 니에미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다음 모임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기 보면은 성령운동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지극히 보수적이다. 소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교회들도 성령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교회들은 되게 관념적이죠. 실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판단과 그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체계적인 이론이라든가 조직을 되게 중요시 여기하는 경향이 있죠. 좀더 나가면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지,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원하는지. 제가 미국에
기독교 우파를 연구해서 논문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 우파들이 내세운 하나님 나라가 미국 공화당 강령이더라고요. 진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진보주의에 세우는 것들이 진보주의자들의 꿈꾸는 자신들의 세상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성령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예배와 신앙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들을 여기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선배들이 제가 성결교 나와 성결교 출신이니까 너네들은 언제까지 사중복음 그렇게 들떨어진 거 떠들고 다닐 거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형은 신자들이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신방 오라고 그러면 가서 기도 안 해줘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가? 신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들떨어진 얘기예요? 주의 재림을 안 믿으면서 예수쟁이가 될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덜 떨어지고 저열한 것처럼 그렇게 빈정대는 거 보고 제가 매우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네가 암 걸리면 난 절대로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거야. 내가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소박한 신앙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보적인 친구들 만났을 때 느꼈던 상처가 그런 것들이 그런 행위들 너무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들떨어지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진보여도 그 적어도 우리 그 유동식 박사 말에 의하면 한국의 성령운동을 부성적 성령운동과 모성적 성령으로 나눴고 모성적 성령운동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적 성령운동이라고 봤다면 민중신학은 부성적 성령운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 성령운동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영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진보적인 교회들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들을 소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